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이 세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이분들. 자, 12월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날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증시가 정말 좋았죠. 오늘 어떤 기업들이 특히 좋았는지 빠르게 시황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 2500에서 딱 안착하는 모습 아름답죠. 그리고 코스닥은 690에서 안착을 했고요. 1.8% 2.2%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이 돌아왔어요. 코스피 5천억 매수,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2천억 매수하면서 7천억을 땡겼고,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는데 선물에서도 5천억을 땡겨서 총 1조 2천억이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2월은 다르다. 과연 이번에는 진짜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쌍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2500까지 쭉 올라왔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조금 쉬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또 오늘 7%나 급등하면서 나도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이제 말을 또 했고요. 내동을 보겠습니다. 개인 매도했고요. 외국인 쓰러 갑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눈치 보기. 개인적으로 바라는 부분은 이럴 때 털리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지만 또 마음이 그렇지 않죠. 그래도 내가 들고 있는 진짜 좋은 주식들은 어차피 지금까지 버틴 거 조금만 더 버텨서 더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연기금 뭘 샀나? 이수페다시스, 카카오, 알테오젠, 셀트리온, 산일전기를 매수하고,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전기, 하이닉스, 삼바, KB금융, LG화학을 매도합니다. 증시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는 연일 신고가를 써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테슬라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국산 화장품 역대 최대 실적 전망이 나왔습니다. 환율은 조금 하락해 1403.3원, 그리고 원자재는 대부분 상승 중. 아시아 증시는 전부 다 좋았습니다. 국장만 좋았던 건 아니고 니케이도 뜨거운 모습이네요. 미국 선물은 보합권, 그리고 선물옵션 보면은 외국인이 5천억이나 매수했습니다.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포스코홀딩스, 삼성전자, 고버스, 금양,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S, 미국 S&P 500 ETF, 현대차, 코스닥 인버스, 미국 패당 다우존스 ETF 루닛을 매수합니다. 이제 개인분들은 국장에서 미국 ETF를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네요. 그리고 외국인입니다. 네이버, KB금융, SK이닉스,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LG엔솔, HD현대일렉트릭,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알테오젠, 삼성화재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간입니다. 이수페다시스,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리가켐바이오, 카카오, 하이브, 신한지주, 알테오젠을 매수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거는, 자, 오늘 외국인 진짜 오랜만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게 하락의 끝일지 아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오랫동안 쳐다보지 않고 오히려 매도만 했던 증시에 갑자기 큰 돈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업을 가장 많이 샀을까요? 맞습니다. 일단 가장 지금 무조건 사야 돼 라는 기업들을 먼저 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낙폭과되든 뭐든 그만큼 매력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기업들을 먼저 샀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이 매수한 기업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반면 이런 와중에도 매도한 기업들은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매도 기업들을 보자면은 삼성전자, 이수페다시스, 금양, 리가켐바이오, 하이브, 레버리지, 삼성 SDI, 하나시스템, 포스코홀딩스, SK바이오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이러한 기업들을 매도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이 기업들의 앞으로 흐름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도대체 레버리지는 왜 있는 건지 많이 불편합니다. 다음으로 주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연준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제롬 파월 연설이 있고요. NC소프트에서 저니 오브 모나크 출시를 하고요. 벡트라는 기업 청약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요일입니다. 오페플러스 회의가 있고요. 머스크가 의회를 방문해서 앞으로 혁신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우주항공, 로봇, 자율주행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오늘의 섹터입니다. 화장품, 전력전선, 금융관련주. 자, 화장품 관련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소식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증시가 오랜만에 외국인이 쫙 매수하면서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몇 개월 전 우리 코스피 코스닥이 나름 찬란했던 시절, 그때 가장 뜨거웠던 섹터를 먼저 매수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화장품, 전력 설비, 요 두 개를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 화장품은 바닥권에서 강한 거토양을 터뜨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VT 27%, 실리콘 22% 상승. 다만 그렇다고 지금부터 뭐 파멸적 상승이냐라고 말하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분명 여러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평선을 모두 깨고 떨어지는 칼날까지 만들었던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한 번에 돌릴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전력 설비 관련주도 마찬가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북미 전력 케이블, 시장 호황, 지속 등등 이러한 호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과거 찬란했던 섹터를 한번 보는 그러한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일전기 12% 상승, LS 일렉트릭 7% 상승. 차트가 산일전기는 괜찮지만 LS 일렉트릭 등 다른 전력 설비 관련주는 여전히 바닥권에서 오르는 모습이죠. 조금 더 뭔가를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금융 관련주가 갑자기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배당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불안한 경기 속 경기 방어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KB금융 5% 상승, 신한지주 5% 상승. 개인적으로 KB금융 차트가 이거 뭐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요? 비만 치료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위고비 치료비가 보험이 된다고 해요. 삼성 화재에서 꺼냈다고 합니다. 올릭스 16% 상승, 펩트론 9% 상승. 제약바이오 좋았습니다. 요 친구들도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는데 당연히 되돌리는 나타나야겠죠. 유한양행 2% 상승, 셀트리온제약 2% 상승. 2차전지 좋았습니다. 미국 삼성 일스테이 스텔란티스 합작법인의 10조 원 대출 지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목표가도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일부 2차전지가 좋았네요. LG엔솔 1% 상승, 삼성 SDI 0.7% 상승. 그리고 반도체도 뭐 나름 버티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대중 HBM 수출 통제 소식이 나왔으나 국내 반도체 업계도 이제 뭐더 이상 나빠질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리고 또한 한국 영향도 크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포화권 SK하이닉스는 3% 상승. 실제로 하이닉스는 큰 피해가 진짜로 없다고 하고 삼성전자는 그나마 조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버텨서 다행이네요. 초전도체가 올라갔습니다.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초전도체 관련 특허 출원 소식에 관련주가 상승했고, 그런데 요즘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신성 델타테크 차트가 왜 이런가요? 와, 진짜 미친 차트. 벌써 바닥에서 두 배나 올랐습니다. 사실 이제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저는 솔직히 크지 않기 때문에 야 이번에도 뭐뭐 뭐 하려고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차트만 봤을 때는 진짜 좋은 차트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파워로직스도 8% 상승. 드론 관련주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나마 버텨서 다행이네요. 다만 이 와중에 신규 상장주인 에이럭스는 14%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기존 대장주 중 하나였던 JCN 시스템은 보합권. 이수페타시스 26%나 급등합니다. 금감원이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이오라는 기업 인수를 왜 하냐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포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SBI 인베스트먼트 21% 급등합니다. 리플이 급등하면서 리플 관련주로 급등. 자, 오늘의 시황전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